안녕하십니까, 쩡비와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저희 집 타이거 살라만다 밥죽이입니다. 귀엽죠? 눈치를 채고 벌써부터 이렇게 기어 나와 있습니다. 타이거 살라만다 피딩을 할 때 필요할 물품이 몇 개가 있는데 바로 분무기, 핀셋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료, 거북이 사료예요. 그리고 먹일 타이거 살라만다가 있으면 됩니다. 저희 집 타이거 살라만다는 아무리 손가락 흔들어도 절대 주인의 손가락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오씨, 무섭다. 사실 배고프면 뭐든 물기 때문에 저도 무섭습니다. 이제 거북이 사료를 하나 꺼내고 핀셋에 집어줍니다. 핀셋에 집으면 분무기로 촉촉하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손으로 받쳐줍시다. 어우씨, 놀래라. 아우 새끼야. 이 정도에서 다칠 애였으면 이미 멸종했을 거예요. 타이거 살라만다는 멀쩡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타이거 살라만다는 자기가 넘어진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소리 좋습니다. 아니 새끼야, 여기 있잖아. 아우 진짜 씨. 아 먹지 마. 야 먹지 마. 야 먹지 마.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벌레나 주고. 야 이리 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건 꼭 제대로 먹이고 말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냥 사료를 갖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거 살라만다 갓서류입니다. 정말 이게 도롱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 그리고 이렇게 먹이를 먹다가 오랜만에 먹이를 먹어서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춤까지 춥니다. 야 뭐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좀 놀랬어요. 이제 남은 쪼가리도 먹어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게 못 먹고 지금 느려가지고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2배속입니다. 이 랩토민이라는 게 잘 불어가지고 먹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긴 해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